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 재개하니까 기분 상쾌합니다. 자, 전일 간단하게 상황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플러스 0.59로 추가 상승했고요. 나스닥 플러스 0.15 상승.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82 하락. 자, 독일도 플러스 0.36 상승. 아, 상해도 전일 플러스 0.08로 그냥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아, 니케는 0.55 하락했는데요. 자, 중요 포인트는 하락하던 미국 지수가 급반등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송 전일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이란 걸 보시게 되면 음봉 위주로 일색일 때는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봉 위주로 지금 거의 양봉만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직전에 깨졌던 저점 라인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위에 60일만 강하게 돌파. 물론 여기는 살짝 눌림목 줘도 뭐 무관한 정도의 상황이고, 618. 하락폭이 61.8% 정도까지 피보나치의 반등까지 나왔으니, 이후로 양호한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이제 추세 전환도 강력한 상승 추세로는 접어들지 못했습니다만 하락 추세 돌파는 이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강한 반등세다. 그죠? 밴드 완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60일 인근에서 살짝 조정받고 위로 상단에 강한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양호한 거거든요. 25,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비축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60일 이제 돌파 하고 아래 윗꼬리 정도 단 정도 덧지죠. 자, 상해 종합도 60일에 저항권인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독일은 영국의 브렉시트 부결됐습니다. 자, 독일이 EU의 핵이기 때문에 독일, 영국이 그죠? 거의 유럽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 이슈 잠깐만 짚어 가자면요. 요거 잠깐 야간선물까지 잠깐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40% 상승 마감. 외국인 선물 1672계약 매수, 그리고 콜옵션 상승, 풋옵션 하락. 자,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던 그런 디커플링이 아니라 최근에는 연초부터는 커플링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가니까 잘 갑니다. 오늘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일단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어가자면, 자, 영국이 브렉시트 부결됐습니다. 의회에서. 자,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노딜 브렉시트를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EU 탈퇴해버린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백스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국이 몇 개의 그 나라가 연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북아일랜드하고 인접한 다른 나라인 아일랜드와 관해 관세를 좀 유예하자, 내년 연말까지 좀 유예하자, 그런 부분이 이제 백스톱 조항인데, 그 강경파가 싫다는 거죠. 탈퇴했으면 탈퇴했지 뭐 유예, 무슨 유예? 그래서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노딜 블랙시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탈퇴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를 무관세로 자동차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세 이제 10% 매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부분들, 유럽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당장 비교해 보셔도 미국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강한 반등세 못 나오고 있다. 자, 이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첫 사례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합격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출입권 행사 결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입니까? 대한항공이 강하게 가는 게 저유가 부분도 있었는데
고점을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유가가 반등 시점에 왔는데 더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더 가네요. 그러면 뉴스로 분석을 해보자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한다면 주주의 가치를 더 제고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의결을 표를 던지겠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관심 있게 가십시오. 기관에 쓸어 담아요. 관심 있게 상단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그런 뉴스 몰라도 이러한 흐름을 보고 상단에 두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주가에서 다 흐름에서 다 나타나요. 닥터케이는 기본적 분석은 진짜 조금밖에 안 해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차트와 심도 깊은 대화를 하면 좀 너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차트가 주는 신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자, 강창욱 선수가 아마 요거 고점 돌파하는 거 따라갔다 했는데 대한항공 아니구나. 비슷하니까. 자, 이거는 일단 34,000 돌파했으니까 여기만 세게 안 깨면 돼요. 20일권만 안 깨면 돼요. 관심 있게 가지시고 오늘 쫓아가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기서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따라간다는 건좀 뒤처 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눌려주면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눌려주면 접근할 수 있고 미리 접근했던 사람만이 누를 수 있는 특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스템 임플란트구나. 그죠? 이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형이니까 오늘 쫓아가긴 좀 그렇고 살짝 눌려주는데 20일만 안 깨면 자 여기 55,000권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 이건 올립니다. 일단은 요 상단 정도에 자 여러분들 시장 판단 잘해야 돼요. 이제는 파다닥 파다닥 그리기보다는 조금 중장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는 건 좋아.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죠? 여기 60일 다 뚫었어요. 그럼 여기 저항만 뚫으면 여기 위에까지 열려있거든요. 닥터케이가 나쁘게 안 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돌파하기 전에 이제 중장기도 가능하다 이야기했어요. 미리 어느 정도 저 부분 간파한 겁니다. 뭐 잘난 척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확률로 시장 보는 확률이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죠? 더 이상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별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북미 회담을 아마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만나러 18일 날 워싱턴으로 만나기 위해서 갔다. 제2차 북미 회담은 2월 말, 3월 초, 2말 3초. 될 가능성 좀 있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휴수해? 남북 경협. 닥터케인 남북 경협 괜찮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들어갔고 그죠? 그다음에 대아TI, 그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양호하다고 접근하자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아직도 홀딩이고요. 현대로템도 괜찮다 그랬고 현대엘리베이 괜찮다 그랬고요. 부산산업도 나쁘지 않고 조비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경롱 이런 거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미리 못 따라갔다면 다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남북경협이 좋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돌아서고 있다. LG화학 여기서 관심 있게 보자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 SDI. 자, 기회 안 주고 메롱화학 할지 모르겠다. 메롱화학 가고 있습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자, 전전일 정도부터 빨간 양봉 들어오면 들어갈 만하다 했는데 밑으로 강하게 처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손절해야 되고요. 이거는 20일 깨지면 강한 손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목 떨어지면요.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타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도 살 매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유가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정유도 관련돼 있지만 비정유 부분에 매출이 더 많다. 자, 그렇게 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살짝 매기가 들어온 걸 봤을 때 충분히 관심권에 둘 필요 있다. LS 산전도 관심 있다 하고 딱 꼽은 순간 두 종목 같이 올라간 거 어저께 확인했죠. 그죠? 자, 일진 머트리얼스는 별로입니다. 사마 콘덴서도 뭐 괜찮고요. 일진 다이아 기회 안 줍니다. 그죠? 이게 강한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의 선수급은 적당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강하게 깨면 손절 내지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추면 반등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거든요. 매매 기법 3번 기법 아닙니까? 선수급은 이런 박스권 상단 노리는 돌파 노리는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지우 선수가 뭐 바빠서 뭐 통 생존이 확인이 안 되는데 방송 들으면 그렇게 해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은 아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집에서 전업에 가깝게 하시는 분들은 강한 종목을 따라가라. 그렇다고 꼭대기 따라가라는 말 아니에요. 여기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20일의 지지권이기도 하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충식님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침 바쁘니까 나중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차피 장중에 닥터케이 바빠가지고 장중에 시그널 별로 안 날리니까 오늘 오후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자, 연대건설 또 올라가요. 안 빠집니다. 자, 남북경협 갑니다. 야, 참 죽인다. 진짜 경롱 이런 거 보세요. 죽이네. 와, 조비도 어제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일단 추가 상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뭐 대박 깨져야 제 이야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양봉의 절반도 안 깨면 일부 물량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분석할 때 모양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강하게 따라가기 부담스럽죠. 꼭대기니까 이왕 샀으면 다 던지지 말고 좀 들고 갔어야 된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헌기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야, 비료 끝내주네. 자, 코스피 플러스 0.20% 추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0.22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고점 부위만 훼손 안 하면 좋겠다. 2100 훼손하면 별로거든요. 자, 여기만 훼손 안 하고 잘 가면 좋겠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160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선물 290 계약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호한 출발이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693 전일 고점 여기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 들어 올려버려요. 그냥 그럼 좋습니다. 자, 해외 선물. 자,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아, 양호. 이건 양호예요. 그냥 보합이지 않습니까? 약보합. 나스닥 마이너스 0.06 양호. 이거 마이너스 한 0.5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별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0.5 넘어가고 0.8 마이너스 1 정도 안 되면 적당하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상황 나중에 10시 반 돼서 중국이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 그럼 거의 게임 오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타결되는 조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2018년도 예? 우리나라 앤드 전 세계를 짓누르던 증시를 짓누르던 악재들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기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분식 회계 논란 셀트리온까지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힘 못쓰고 맥없이 그냥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플러스권 유지하는데 갚아야 돼요. 워낙 잡주처럼 움직이니까요. 그죠? 접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락추세 완전 하락추세 접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관심 있다는 종목은 잘 갑니다. 대웅제약 어저께 잘 들어간 사람 있죠? 아직까지 별 무리 없습니다. 정근당도 별 무리 없고요. 자, 바이로메드 관심 있다 그랬고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출발. 조선 뭐 그만 그죠? 건설 뭐 비교적 강세. 철강 포스코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영향이 들어왔나? 영향이 아까 슬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죠? 포스코 돌았었죠. 그죠? 확인했습니다. 근데 바닥 박박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동차 살짝 쉬어가는데 초반에 살짝 밀리다가도
잽싸게 들러올리는 현상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파다닥거리고 던지지 마세요. 조금 들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이 사 들어왔습니다. 지난 8일 이후로 6연속인가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죠? 닥터케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들어와도 뭐가 쫄입니까? 그냥 꼽아버려. 숟가락 같이 빼지마. 숟가락 아직까지. 아이고. 빨간불 일색입니다. 양호 굿.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퐁당퐁당 빼고 나면, 며칠 빼고 나면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기관까지 같이 동반 매수 들어오면 2125 여기 강하게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양양아, 포스코 네가 좋다고 했는 포스코 내가 과감하게 뺐는데 미안하다. 어저께 술을 보니까 좀 돌아서더라고. 어디 갔냐 여기. 야 여기 그지? 여기는 타이밍 맞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노리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일단 관심권 정도는 넣어놓을게요. 뺐는데 여기 까지는 거 보고 뺐거든. 다시 올랐으니까 다시 관심권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깨지니까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밑으로 꼬꼬라지나 했는데 20일 딱 찍히고 다시 돌았습니다. 눌려주면 관심권 가질 필요는 있는데 그거 말고 우상향한 거 관심 가지세요. 여기 상단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잘 가고 있습니다. 순항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차 물량 실으라 그랬어요. 빠집니까?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5만 한 7천원권 정도 매수했는데 자 4천원 이상 지금 상승 중이네요. 4천 한 500원 정도 그죠? 기영님 한 8% 이제 올라갔습니까? 8-9% 올라갔어요. 그죠? 저는 그럼 수익률 계산도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죠? 뭐 10%면 안 팔 겁니까? 7%면 안 팔 겁니까? 집중하십시오. 집중.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외국인 매수세 오늘도 들어오네. 외국인 쓰러담고 해서 쉽게 던지지 말라고요. 5일선 강하게 뚫는 거 보이면 절반 매도. 더 밑으로 더 세게 밀린다 싶으면 거의 다 던져도 상관없으나 다시 반등 시도 넣을 때 다시 담아 나갈 자신 없으면 일부 물량은 들고 가시라. 3분의 1 이상은 들고 가시라. 4, 5, 8, 9 잽싸게 잘할 수 있다면 팔아먹고 다시 여기 아닙니다. 5일선 깨지는 거 확인입니다. 이렇게 5일선 깨지는 거 확인. 직장인들 있죠?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적당하니. 4, 5, 8, 9 못하겠다 싶으면 20일까지 토하기 싫으면 5일 깨질 때 끊어내고 주식 생초 탈출 팁 3. 5일선 깨는 음봉 나오면 적당히 끊었고 다시 지지권에서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재매수 팔아먹은 거. 그렇게 못하겠다면 적당히 들어가세요. 그냥.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안 팔아요. 북미 회담 성사되고 뉴스 뜨면 이거 날라가요. 현대차 빠집니까? 여기 사서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11만 8천원권에서 사서 지금 얼마입니까? 12만 8천 만원 올랐네요. 이것도 한 7% 넘게 올랐네. 그죠? 한 8% 올랐네요. 닥터케이는 먹으면 7%에서 9%라니까요. 왜? 3, 4일 끌고 가니까 그래요. 그거 잡주 말고 대형 우량주 편안하게 꼽아놓고 이게 뭐 등락이 그렇게 심합니까? 편안하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하나케미칼 양호 살 수 있다 한 이후에 그냥 갑니다. 그죠? 양호 홀딩 전부 다 5일선 깨기 전까지 전부 홀딩 가지고 있는 분들 대형제약 살짝 살 수 있어요. 살짝 양봉 더 서면 더 좋고요. 아 밑으로 조금 처지네. 근데 여기를 이거는 분봉도 분봉이지만 일봉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살짝 사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 됐어요. 어떻게 여기서 5일 올랐죠. 여기서 계산하면 오늘 6일째 이제 가도 될 만한 날짜입니다. 5일 매치 됐어요. 살짝 사들어가세요. 이거는 17만 6천원권 밑에 60일 밑으로 확 이탈 안 하면 그냥 적당히 들고 갈 만하기 때문에 손절라인 여기 밑에 17만 4천원권 정도로 손절라인 잡고 적당히 실어가세요. 적당히 음봉 대박 깨지는데 실어 담지 말고 올라탈라는 조짐 살살살 보이면 살짝살짝 실어 들어가세요. 자 한 4번 분할해서 산다 생각하고 지금 한번 안 산 분 계시면 어제 산 분 홀딩 한번 사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용제약 추세 괜찮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 19만 6천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대박 밀리고 있고 그죠? 전고점 인근이고 벌린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강하게 돌파하면 아닙니다. 홀딩이에요. 여기서 밀린 조짐 이렇게 보이면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는 전략. 아까 똑같아요. 닥터캔 사고팔고, 사고팔고만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안 들고 가요. 그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대아 TI는, 자, 여기서 살아 있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죠? 일단은 약간 밑으로 뺍니다. 이거 이제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안 돼.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이 밑으로 뺐나? 여기까지 내비두자. 자, SK 이노베이션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수 있어요. 오늘도 살수 있습니다. 기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살수 있어요. 요거, 요까지 갈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치 185,000원, 두 번째 목표치 192,000원. 자, 여기 상단 둘, 넷, 다섯 개까지 살수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양호, 장욱 일단 양호. 쉽게 파다닥 던지지 마, 쉽게 던지지 마. 시장이 약간 안정세 돌았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손절하지 마세요. 너무 빠른 손절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못사 넣어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아니 손절 라인 왔을 때 손절해야죠. 쉽게 말하면 이런 라인들 깨질 때는 손절하고, 아니면 이런 라인 강하게 깨지면 몰라. 여기 찔끔 빠진다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죠. 만약에 던졌으면 다시 반등 넘어 사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내잖아 지금. 그러면 괜히 가는 거 잘, 그죠? 섭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SDI 눌림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요. 22만 7천원. 죄송합니다. 자, 남북 경협 갑자기 확 꺾입니다. 확 꺾여요. 이런 거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 하나만 띵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 관심 종목 군들을 테마별 내지는 업종별로 이렇게 뭉쳐놔야 어느 업종이 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이야. 자, 그래야, 아, 오늘은 남북경협 아까 스타트 좋은 듯 했는데 밀리네. 남북경협 오늘 좀 쉬어가려는 모양이다. 2차전지가 매기가 살짝 들어오고는 있네. SDI는 그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자, 2차전지 괜찮다 했는데 살짝 들어오네. 그죠? 그렇게 판단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연락에 빠지더니 그냥 찔끔 받아주고 있네. 자, 19만원, 20만원대는, 199,000원과 20만원대는 지지하려나? 요 정도. 지지하려나? 요 정도. 그러나, 진짜 여기 저점 199,000원, 20만원 깨면 강한 손절하겠다. 바로 손절하겠다 하면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도. 21만원과 21만 3천원 정도는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깨지는데 들고 있고, 20만원에 깨지는데 들고 있고, 미련 부릴 사람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조건 달았어요.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저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그런데 20일, 낙폭 과대기 때문에 20일 정도, 11만, 아, 21만 4천원, 그리고 21만원권, 21만 원권 잘 강하게 돌파하면 21만 4천 원권 정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밑으로 깨지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의 저가 깨면 무조건 던지겠다는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저는 20만 원 되면 무조건 손절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고지합니다. 20만 원 깨지는 거 각오하고 그냥 20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1.5%입니다. 1.5% 3천 원이니까 그거 각오하면 들어가도 돼요. 목표치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 논리예요. 근데 셀트리온 하십시오. 그냥 셀트리온 1등 합니다. 1등 그냥. 조금 뭐 하기 나름으로는 같은 논리는 로는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 깨지면 66,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겠다 싶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1.36이죠.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반등 여기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72,000원. 무조건 손절입니다.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 야, 바이오메드 날라간 거 보세요. 여기 살수 있다 그랬잖아. 살수 있다. 그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살수 있어야 된다고. 잘 가는 거는. 가잖아요. 단타 치려면 이런 거 하셔라. 단타 치려면 밑으로 뭐 팍팍 기고 있는 거 하지 말고요. 강한 놈이 더잘 간다니까요. 왜 강하겠습니까? 시장 박박 기고 있는데 좋은 거 있으니까 강한 거거든요. 외국인 그냥 싹쓸이로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권 있고 밑으로 쳐져주면 좋겠는데 안 쳐져지면 여기서 20일 지지권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장 초반에 따라가도 됐었어. 그죠? 틀렸습니까? 이평선 딱 20일 지지하고 올라가네. 20일 깨지면 물량 조금 축소하고 축소했던 물량 여기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하면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닥터케이 매매 기법의 핵심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지권에서 사는 거, 상승 이후에 돌파형에 사는 거, 그거 안 되면 눌림목에 사는 거, 세 번째가 지지권 샀고 그 밑에 지지권 쳐지면 추가 매수. 이건 추가 매수예요. 물타기 아닙니다. 이어서 샀는데 여기 사는 게 물타기입니다. 지지권 사서 다시 지지권 좀 쳐져도 추가 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넣는 거, 이 세 번째 기법 정도 돼요.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도 조금 잡아주네요. 바이오 잡아주고 전기전자 약간 잡아주고 남북경협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패주네. 요렇게 딱 판단 안 맞아요. 2차전지도 살짝 맥이 있고. 자, 보험. 보험 관련주 살짝 들어오는데 이거 뭐 상관없어. 이거 들어오질 않네. 보험주 별로예요. 별로 안해 이제. 자, 석유화학 쪽으로 약간 맥이 있어요. 석유화학. 자, SK이노베이션 매수 가능하다는 거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아, 틀리지 않아요. S-Oil 보다 SK이노베이션 훨씬 좋습니다. LG화학도 그죠?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양호. 2차전지 양호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선물로 살짝 컨트롤하고 있고요. 외국인. 그러면 여기 핵심 종목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위에 있네. 대웅제약. 그러면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봅시다. 현대중공업 뭐 여기서 살 수 있다 했는데 양호, 양호입니다. 일단 대웅제약 한번 봅시다. 대웅제약. 오리온 좀 처지네요.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은 청산하세요. 그냥 청산하세요. 밑에 좀 처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가 먹었고 다시 들어갔고 밀리는 거 적당하니 잘 챙겨냈으면 손실 없어요. 이런 거 깨질 때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평선 깨지니까 여기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니까 괜찮아 보인다는 건 종근당입니다. 그런 거는 괜찮죠. 이제 같이 공부 좀 했던 분들은 어디를 관심있어 하는지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셀트리온은 그냥 관심있게 한번 볼게요. 저점 매수 성공하는지 정도 한번 보십시오. 반반이에요. 확률 반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박스권 하단이니까 살만한 위치니까 들어간 겁니다. 가능하다 한 거예요. 자, 현대차 홀딩 가능하다 했어요. 그대로 들어가십시오. 현대건설. 현대건설 3분의 1 던지세요. 3분의 1. 현대건설 3분의 1 던져. 예, 이야. 은봉 오른 만큼 올랐어. 이제 조금 조정 받을 때 됐습니다. 3분의 1 던지고, 3분의 1 던지고 빠른 사람 여기서 던졌어야 돼요. 저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큰 맥락 말씀드리고 있을 때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은 본인들이 컨트롤 좀 해야 돼요. 월성 깨지면 던지려 했으니까 여기 깨고 있으니까 3분의 1 던지십시오. 밑으로 더 쳐진다. 3분의 1 더 던져버려. 이제 청산합니다. 자, 끌고 왔잖아. 8-9% 넘게 먹었으면 됐죠. 현대차는 끌고 갑니다. 현대차는 아직 안 던져요. SK이노베이션도 끌고 갑니다. 대용제약은 관심이 있으니까 분봉에서는 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일봉에서 보면 지지권입니다. 일봉을 더 우선해야 돼요. 살짝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살짝 밑으로 강하게 안 쳐지면 별 문제 없어요. 일봉 물량 들어가십시오. 그냥 자, 지수 다시 조정하다가 살짝 반등 타이밍 넣어봤습니다. 셀트리온 살아가고 한 이후에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아직까지 안 빠져요. 싹 했는데 밑으로 착살나고 대본에 박살나야 그죠? 쪽팔리는데 그런 상황인데 안 빠져. 지지권이란 겁니다. 그죠? 셀티는 한 번이라도 사라 하던가요? 오늘 사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조건 사지 마라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연락이 빠질 때 사지 마라 그랬어. 왜? 빠질 게 보이니까. 근데 지금 왜 사란다? 박스권 매매. 박스권 하단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 한다고요. 무조건 사지 마라는 사람 아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연락이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 얼마 갈까? 조마조마한 게 좋습니까? 여기서 잽싸게 끊어버리고 오늘처럼 싸 할 때 사가지고 반등 나오면 뭐고 내는 게 좋습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판단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얻은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닥터K 아침에 바빠요. 서류 내려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 닥터K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상황 될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AB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안 좋은 상황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좀더 가열차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또, 조금 약속 시간 못 지켜도 이해를 하십시오. 상황이 그렇게 뭐 아직까지 호전되진 않았는가 보다. 닥터 케인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던데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안 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건설 3분의 1 던졌죠. 3분의 1더 던져. 3분의 1만 들어 갑니다. 3분의 1만 들어 갑니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올 만큼 올랐어요. 이제 챙깁니다. 기영님 몇 프로 챙겼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기부터 들어갔으니까 제법 올랐습니다. 자, 57,300원 정도에서 오늘 지금 던지면 한 6만 한 1,200원이니까 아이씨 얼마야 그럼? 6만 1,000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4,000원이니까 그죠? 한8% 올라간 것 같네. 현대건설 챙깁니다. 3분의 1만 들고 있어서 3분의 1만 운봉 떨어지잖아. 시나리오대로 실행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실행합니다. 오를 만큼 올랐어. 며칠 올랐는 줄 아십니까? 보실랍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면 지금 10일 올라서 대형 우량주가. 그럼 조정 받아야지. 며칠? 4, 5일. 그죠? 그냥 먹은 거안 토해낸다고요. 3분의 2 던지라 했습니다. 3분의 2. 다 던지지. No. 3분의 1. 다시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아요? 3분의 1 들고 갑니다. 3분의 1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더 잘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조정 받다가 붕 올라갈 때, 그죠? 여러분들 대처 못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잘 가는 거는 일부 물량 들고 가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 여드름까지 짜먹을라 하지 말고요. 아우 더러워. 양양아 더럽지? 자, 현대차는 8월 안 그럽니다. 추세 좋게 가니까. 자,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가려고 바짝바짝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셀트리온 뭐 그만.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일단 잡히고 있고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한번 챙기고 갑니다. 현대차 5일선도 안 깨고 있으니까 5일선 깨면 아까처럼 현대건설처럼 5일선 터치하고 이러면 3분의 1씩 끊어 가세요. 아직까지 끊을 자리 아닙니다. 조금 더 끌고 가세요. 13만 2천원 끝까지. 하나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깨고 하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시나리오 5일선 깨면 차익 실현 조금씩 한다. 완전 끝 아니고 다시 지지권에서는 다시 사 들어간다. 지지권에 있는 애들은 적당하니 매수한다. SK이노베이션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요. 그죠? 못 샀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사. 지금이라도 조금 사. 더 늦으면 안 돼. 이제.
못 샀다면 지금이라도 좀 사. 이거는 반등폭 좀 있어요. 유가하고도 관련 있고 2차 전지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낙폭 너무 심해서. 왜? 유가가 연락에 떡락했거든. 유가가 연락에 떡락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재주로 버티냅니까? 반등하거든요. 한번 이런 큰 종목들은 한번 선회하기 시작하면 반등도 제법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반등을 못 해내는 게 되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낙폭 진짜 심했잖아요. 그런데 덜 올렸어요. 오펙 플러스 감산하겠다. 그죠? 오펙과 그 주변에, 그죠? 비오펙, 가입국들이, 산유국들이 감산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0달러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밑으로 박박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살만해. SK이노베이션. 여기까지. 대화 TI. 아까 분명히 같이 있는 사람 다 던져야 돼요. 이거. 대화 TI 다 던져야 돼. 이 가벼운 종목이니까 더 파다닥 그래요. 이제 관심권에서 뺍니다. 여러분들, 저기 밑으로 내려와. 여기. 넌 할 만큼 했어. 자,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주 쉬어갑니다. 엔터테인먼트 주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오늘은. 이거, 자,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42,800원권까지 YG 엔터테인먼트 처지면 기다리고 JYP도 급등하더니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JYP도 야 이게 좀 많이 올랐거든. 많이 올랐는데 여기를 대박 이렇게 깼는데 다시 반등하잖아요. 이러면 관심 좀 있긴 있거든요. 일단 지켜만 보십시오. 7% 너무 많이 올랐어. 살짝 관심 있어. 살짝 그냥 안전한 YG 엔터 쪽으로 좀 더 관심 가질게요. 자, JYP도 좀 관심이 있긴 있어요. 오늘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자, IT 그리고 바이오 살짝 붙들어주고, 그죠? 석유화학 약간 매수세 있고 나머지 그만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3분의 2 던지려 했습니다. 3분의 2.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던져. 3분의 1 남았는데 또 절반 던져. 밑에 더 처지겠네 보니까. 그리고 6만원 게임 다 던져. 이야기했습니다. 6만원 게임 다 던져요. 이거는 채팅방에 좀 날려드려야 되겠다. 혹시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레이첼이. 야, 역시 마음에 들어. 참. 땡큐. 마음에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해주네. 땡큐. 그렇게 하면 좋지. 아, 이거 이제 차익 실현해야 돼. 보니까 오늘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요? 하는 줄 알아요? 하시는 줄 알아요? 아, 그건 말 잘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뭉퉁그려 그룹 지어놓을 필요가 있다니까. 오늘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좀 조정받는다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거 오늘 좀 살짝 패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 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팔아주세요. 같이 손가락 빨지 말고 보고 있지 말고 토해내지 말고. 야, 역시 방송을 하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네요. 형금 몇 주 중에 다섯 주 빨리 이야기해봐. 몇 주 중에 다섯 주 레이첼이는 내가 키운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행동이. 그리고 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수행도 잘해. 정보 장교 출신이라 했잖아. 정보를 잘 받아들이네. 30주? 그럼 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 중에 또 절반 뭐 됐네. 근데 6만원 게임 다 던져. 6만원 게임 다 던지고 여기 처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다시 사노. 먹을 만큼 좀 먹었지. 현대차 들고 있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현대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그대로 작전 수행해. 로저 이렇게 하기 맞나?
여기 깨기 전까지 들고 가. 지금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5일선 깨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고, 아, 저점 매수하는 거, 눌림목 매수하는 거는 적당한 상황에 눌림목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되면 조금 더 추가. 그게 아니면, 쉽게 말하면 지금은 조금 더 추가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 그죠? 저점 매수 들어가는데 처지죠?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 일부 들어갔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여기부터 샀잖아. 그죠? 그러면 슬슬슬 더, 아까 더 살 수 있어. 이제 더 살 수 있어 할 때는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두 번째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세대로 예상대로 시나리오들 가면 추가 매수.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하네. 한해 하면 한 번 산 물량만 들고 손절은 여기까지 깨지면 손절하겠다 했으니까 손절도 바다닥 하지 말고 너무 빠른 손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유동적으로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 현대건설 팔아먹고 수익 실현, 현대차 양호, 한화케미칼 양호, 대형주약 산 거 찔끔 빠지고 있고, 그죠? SK이노베이션 플러스 올라가고 있고, 뭐 양호네 그러면 됐지 뭐, 그죠? 셀트리온도 샀다 했으니까 여기 일단 넣어놓습니다. 셀트리온 20만 개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 조건으로 산 거예요. 역시 지지부진하네, 그죠? 외국계 매도세 대박 사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20만 깨면 손절이에요. 1.5% 손절이에요. 15% 손절 아닙니다. 25만원에서 들고 와가지고 지금 20만원 아닙니까? 5만원 깨졌으면 몇 프로입니까? 25% 작살났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25만원에 안 던진 사람 있죠? 아이고야, 20만원 왔네. 깐죽거리는 겁니까? 왜 25% 빠지는데 왜 들고 있어요? 25% 맞습니까? 5만원이면 20%네. 죄송합니다. 20% 빠지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1.5% 깨진 거냐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리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박스권 하단 매매 하는 겁니다. 강한 매매 아니에요. 강할 때 쓰는 매매 아닙니다. 여기 강한 리바운드 나오는 박스권 하단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유가 사라지면 던져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셀트리온 3인제 확실히 약세는 약세네. 또 마이너스 전환하려고 그런다. 여기 뭐 30% 싫어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호한 추세로 가면 더 추가. 그거 아니면 그냥 하나 산 것만 가지고 있다가 깨지면 손절 라인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는 게 물량 조절. 가는 놈은 더 실어버리고 파는 것도 라인 넣으면 매도 시그널 넣으면 착착착착 팔아나가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잘 한 번씩 챙겨보세요. 이렇게 빠른 시간, 저는 방송한다고 다 못 돌려봤는데 핵심만 돌려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야, SDI도 처지네. 던져야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대신 우린 땡큐. 22만 7천원은 초반 입질 매수도 가능하고, 더 좋은 건 22만 한 2천원권 정도 딱 눌려주면 사 들어갈 거예요. 현대로템 밀리네 던져야지. 오리온 밀리네 던져야지. 오뚜기 관심 조금 있어요. 조금만 더 쳐지면. 농심 따라가면 곤란해. 너무 많이 올랐어. 좋긴 한데 한전 잘 안 쳐지네. 일단 패스. 기아차 일단 패스. 고점 부위 현대중공업, 야 괜찮네. 그죠? 좀 지지부진하더니 다시 반등세 나오네.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상황을 봐서 여기 돌파할 때 뭐 따라 들어갔었어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위를 돌파할지 안 할지 잘 모르니까 시장이 강하게 돌려내면 여기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이야기 일단 못했으니까 초반에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계속 들어와. 나쁘지 않아요. 현대중공업, NC소프트 여기 지지하네요. 근데 조금 추세 힘이 떨어졌어요. 일단 관심권만 두시고 일단 매수는 하지 마세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네요. 일단 관심 정도지 이거 약간 하단 내립니다. NC소프트 이것도 약간 더 내립니다. 총군당 안 나쁘다고 하니까 그죠? 올라갈로 폼 잡네. 그죠? 야, 이거는 여기 돌파할 때 기초인 이미 그랬잖아. 11만원 던지라 그랬습니까?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랬어. 분명히 올라갑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여기 정도에서 살짝 사들어가도 괜찮았는데. 야, 오히려 대웅제약보다 이게 더 좋네. 야, 대웅제약도 나쁘지 않아요. 관심 있습니다. 정군당 여기 상단으로 올라와. 현대로템도 여기 확 내려와. 오리온 좀 처지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여기. 이런 식으로 빨리 돌려보면서. 자, LG 디스플레이 어느 날 갑자기 넣었어.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넣었어. 올라가. 눌려주면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괜찮아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이오메드도 괜찮고요, 그죠? 아, 이거는 상단으로 올라와. 일단 관심 있게 봅니다. 이거 하미코젠도 여기서 툭 괜찮아 보인다고 떡 넣어놓으니까 갑자기 7% 날라갑니다. 그죠? 보셨습니까? 그럼 눌려주면 들어가면 돼. 눌려주면 고려하연. 야, 겨우 목숨줄 붙여놨네. 대한항공 추가 상승하네. 야, 그죠? 레이첼, 야, 이런 패착을 범하지 말라고. 어디서 어디 깼니? 여기 인근에서 사가지고 팔았나? 다시 올라타면 사야 돼. 괜찮아 보인다고 상단 위에서 자꾸 이야기 언급하고 여기서 그랬어. 돌파하면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돌파할 때 따라갔던 자는 여기서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 20일 빠져봤자 뭐가 걱정이야. 여기 밑에 지지권 있는데 사놓으면 된다니까. 한번 사고 두번 사놓으면 별로 손실 없어요. 이런 우상향하는 거 돌려냈잖아. 스튜어드십 코드 첫 번째 주주 의결권, 아, 그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그러면 주주한테 좋은 쪽으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야, 그건 것 같아요. 유가, 저유가도 있지만 그게 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유가라면 유가가 올라오는데 빠져야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유가 때문에 반등 강하게 했다면 빠져야죠. 유가가 올라오는데 더 올라간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외국인 쓸어 담네. 기관은 같이 쓸어 담아요. 이거 숟가락 꼽아야지. 레이첼, 야, 고려아연 45만원 고려아연 45만원 아, 좀 더 기다려주세요. 좀 애매해요 위치가. 야, 근데 승부 걸어야 되잖아, 그죠? 고려아연 요새 조금 그 시기하거든. 조금 45만원 같으면 지금 좁아 빠졌네. 그죠? 18,000원 빠졌으면 몇 프로 빠졌어? 한 3, 4% 빠졌네? 4% 빠졌네? 여기 돌려냈거든.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고 깨지면, 여기 깨지면 손절. 여기 42만원 크게 깨지면 42만원과 여기 41만 4천원 크게 무너지면 손절. 자, 오늘 양봉은 시원하거든. 그러면 여기 45만원과 43만 2천원이니까 18,000원 갭이니까 9천원 하면 44만 1천원이면 본전 오잖아. 여기 강하게 딱 돌파 시도 나오면 본전권 오거든요. 거기서 밀려버리면 약간 손절하더라도 절반 매도, 그리고 약간 밀려주는데 적당히 지키면 다시 양봉수 또 3번 기법. 그렇게 해서 적당히 빠져놓으셔라. 전제 조건은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면 손절. 오케이. 이것도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박스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게 잘 좀 매치를 잘 시켜야 돼요. 눈에 확확 안 들어오죠. 야, 이거 뭐 이평선 깨고 난리치고 난린 것 같은데. 그러나 조금 세부적으로 여기 박스권이에요. 비교적 박스권 하단이고 지지권은 그래도 여기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장대 양봉 여기에 조금 의미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 나 죽기 싫소 딱 이걸 약간 의미하고 있어. 여기 나 여기 안 죽을란다. 42만원 여기도 대번에 올라오거든요.
뭔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눈치채면 하락 추세를 대박으로 뛰어오르면서 밑으로 깨졌는데도 대번 들어올려. 그러면 박스권 저점 부위다 생각만 할 정도는 돼요. 그러면 조건은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반등 나올 때 적당하니 빠지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님처럼 3번 기법 쓸 수 있냐 이러니까 좋네. 넘버링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상향보다는 조금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약간 뜸들였잖아. 가능하다고 바로 이야기 안 하잖아. 왜? 우상향은 아니고 지금 혼조세에서 혼조세 막 섞여 있어. 이평선이 240일 중간에 있고 60일 20일 섞여 있죠. 혼조세.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상승 전환 이후에 박스권 혼조세. 그럼 뭐 한번 반등 정도는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현재 미국 선물 마이너스 한 1%대, 0.1%대 정도 진행 중이고요. 자, 여기 전일 고점 부위 안 깨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콜옵션 자꾸 들어오면 안 좋은데 25억 들었죠? 들어왔죠? 별로예요. 개인이 30억 40억 늘어나면 아 좀 흔들리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주식시장 좀 탈출 팁 11. 개인이 주식 그러니까 콜옵션 사면 지수는 빠진다. 더 강화되면 안 돼. 어제도 콜 들어온 거 봤어요. 제가 들어왔죠?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들어오고 있어. 한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계속 들어오면 안 돼. 지금 한 2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외국인 매수세 지속된지 여부 잘 보시고 선물도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야 죽으라고 콜옵션 한번 황 휘청시키고 왔다갔다 하면서 페이크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이 콜옵션 계속 지속되면요. 지금 조정받아도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는 권역입니다. 여기 단기 전고점 부위입니다. 올만큼 왔어요. 강하게 가면 더 좋겠지만 살짝 눌렸다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5일선 깨기 전까지는 잘 홀딩하고 여차하면 아까 드렸던 제시했던 전략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면 중국 상황 어떻게 강세 출발하는지 아니면 시장 약세인지 잘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K 다시 아침 방송 좀 재개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 빼고는 다 방송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것도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6일입니까 장대 양봉 선날 그죠? 그날 들어가서 한번 보셔라. 싸 오늘처럼 한 이후에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시고 오늘은 50% 정도 확률밖에 자신 없어요. 52% 정도 확률 자신 있습니다. 50% 정도면 안 하죠. 그죠? 반드시 제시한 대로 잘 준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나서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겠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2,000원 법니다.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